저는 10년차 경찰 공무원으로서 욕심이 많아 승진 공부에만 매진하다 높은 곳을 바라봤는데 스승님의 정법 강의를 만나 승진 공부보다는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흡수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천명이 되는 50살을 목표로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무사 공부와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답부터 이야기하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회에 나올 때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미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가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직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내가 내 자신을 갖추는 시간을 준 것이다. 내 자신을 얼마나 갖추느냐. 그게 직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내한테 뒷바라지 해주는 월급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서 너를 얼마나 잘 갖추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이 사회가. 그래서 이 직장에서 만일에 내가 나올 때가 됐다면 뭘 갖추어서 나왔느냐. 뭘 갖추고 나오고 어떤 걸 방편으로 쓸 무기가 있느냐. 연장이 있느냐. 요런 것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재주라든지 이런 것을 직장에서 갖추어가지고 이걸 들고 나와서 방편으로 세상을 접근하는 거죠. 근데 직장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 현장 실습하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직장을 잘못 운영해갖고 오늘날 어려움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직장을 잘못 알고 국제사회가 하는 걸 가져들어서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선지식이 잘 가르쳐줬더라면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연구하는 직장이 돼야 돼. 연구. 들어갈 때부터 조를 짜서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연구하면서 일을 해내고 이런 직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직장입니다. 홍익 인간들이 태어난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세계 걸 가져들어와서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을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해야 된다. 직장인은 직장인이 아니고 직장이 연구소가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연구소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20, 30년 자라고 나면 전부 다 박사들이 돼야 되고 연구원들이 돼가 있어야 되고 연구원하고 지금 비연구원 차이가 뭐냐. 연구를 하면서 잘하시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변했을 것이냐 조금 단면적인 것을 알려주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죠.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20, 30년을 왔다면 누구하고도 앉으면 대화가 되는 의논이 되는 상대들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논이 안 돼. 왜? 네 혼자 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네 혼자 하고 물을 전부 다 이렇게 네 혼자서 네 속으로 갖다 엮기 때문에 의논이 안 돼. 대한민국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연구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연구. 무엇으로 해도 되는데 연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도 연구하는 방법으로. 중고등에도 연구하고 대학에서도 연구함에 발전해서 해야 되는 그래야 홍익 인간들이 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 통하게끔 서로가 의논이 되게끔 키워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의 키는 가르 늦게 잡아서 잘 잡은 거니까 이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 있다면 나오기 전에 이 사회에 무엇을 방편으로 해서
내가 이 사회에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잡은 게 없다면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 정법가족이니까 내한테 오십시오. 일 다 줄 테니까 한번 같이 노력하자.